자, 56번입니다. 56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2년에 한번 정도는 꼭 나오니까 숙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비목과 관련이 없는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볼게요. 가시털, 날개 가시, 날개 자락, 그리고 날개 거리가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나비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관련이 있냐? 가시털은 다른 말로 날개 가시라고 합니다. 즉, 날개 가시털이랑 날개 가시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날개 자락과 날개 거리는 역시 같은 말이고요. 그런데 날개 걸쇠는 벌목에만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5개 중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꼭 2년 만에 한 번은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린제목 중 반초실을 갖는 해충은 노린제목 안에 매미 아목이 있었고 노린제 아목이 있었죠. 그 중에서 반초실을 갖는 것은 노린제 아목이었어요. 때문에 갈색 날개 노린제가 정답입니다. 이거는 오류고요. 같은 문제였습니다. 자, 수목해충 중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종류는 무엇이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노린제목, 총체벌레목, 틀렸네요. 받침이 나비목, 벌목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이제 나비목이 제일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해충 중에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것은 노린제목입니다. 왜냐? 그 노린제목에 말씀드렸다시피 노린제 아목이 있고 매미 아목이 있었습니다. 매미 아목 중에 진딧물 아목 상과라고 해서 다시 나눠질지도 모르겠지만은 거기 안에 깍지벌레와 진딧물이 있기 때문에 노린제 목이 되겠고요. 진딧물을 포식하지 않는 해충의 과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진딧물을 포식하지 않는 과는 무엇일까? 볼게요.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포식성 총체벌레가 있다고 그랬죠? 풀잠자리는 진딧물 응에 깍지벌레를 포식하는 거고요. 딱정벌레 중에서 남생이 무당벌레가 역시 진딧물을 가해하는 매우 좋은 익충이다라는 것. 부채벌레는 과변태를 하고요. 특징입니다. 내부 생식자로서 활동을 하게 이어갑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 과변태를 하는 곤충은 앞서 언급해드렸죠. 부채벌레는 과변태를 한다. 자, 갈색날개 노린제의 주요 천적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은 실기시험에 테스트에 나올 확률이 높은 문제예요. 갈색날개 노린제의 주요 천적은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풀잠자리가 아니라 뚱보 기생파리입니다. 뚱보 기생파리가 갈색날개 노린재의 주요 천적입니다. 그 뒤에 보면 풀잠자리는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개미 침벌은 술수염 안에서 술수염 안에서고요. 뒷날개에 평균권이 있는 곤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뒷날개에 평균권이 있다. 평균권이 있다면 파리겠죠? 그럼 파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뚱보 기생파리가 있네요. 날개 걸쇠형을 가진 곤충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날개 걸쇠입니다. 날개 걸쇠. 날개 걸쇠 같은 경우는 벌목이죠. 벌목이 날개 걸쇠형입니다. 좀 오타가 이번에 좀 있었네요. 다시 1번으로 정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나비목은 날개 거리와 날개 가시가 있었다. 앞에서 언급해 드렸죠? 무당벌레과는 딱지 날개가 있었습니다. 딱지 날개. 딱지 날개가 있다. 파리목은 평균권이 있다. 여기서 무당벌레와 딱지 날개. 이 부분. 한번 더, 더 숙지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당벌레는 딱지 날개.